쌈냥에 만들어가는 소통카페 이야기. 쌈냥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쌈냥TV 쌈냥입니다. 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저희 어머님이 짠 나와가지고 제가 안 났죠. 그래서 2주 만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제가 뭐를 했냐면 여기 저희 매장이 오산역 앞에 날 이름으로는 문화의 거리인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아름다로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로 상인회를 다시 결성을 하면서 제가 홍보를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맡으면서 저희 아름다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뭘 보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남기려고 해요. 이번 천안에 보고 온 곳은 두 군데의 카페를 저는 주로 눈여겨 많이 봤어요. 제가 카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그런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견학을 하면서 카페도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고 설명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영상 찍은 걸 한번 함께 보세요. 아침 일찍 소집이 돼서 버스를 타고 천안에 1시간가량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둘러본 곳은 천안 볼트라는 곳이었어요. 그 카페 이름은 어솔트 카페였고요. 여기 옛날에 천안 볼트라는 공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공장 그대로를 살렸고요. 거기 이제 덧칠을 하고 70%가 셀프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해요. 1층에는 서점, 그리고 카페, 그리고 전시장이 지금 이제 막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있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강의장도 있고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강의도 하고 자기 작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카페였어요. 전공하시는 교수님의 개인 작업실이고요. 준비를 해놓으셨고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입하고 또 이제 외부 개관도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오신데 여기도 이제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서 다음에 들어오실 예정이고요. 최대 5명의 작가분이 들어오실 예정이고 이쪽은 이제 무대옷이랑 옷을 많이 뜯어내서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입주 작가 말고도 이제 이쪽으로 개관이 가능해서 하루 앞에 와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역은 지금 도시는 뉴딜 사업으로 잘 보셨나요? 제가 첫 번째로 들린 이 카페, 어솔트라는 카페는 처음에 그 공장 이름이었던 천안볼트라는 이름을 따서 천안볼트 협동조합을 젊은 분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모두 같이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카페도 문화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싶은데 제가 적용하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중에 가장 뜻깊게 들었던 설명은 예전엔 조물주위에 건물주라고 했잖아요. 요즘엔 그거보다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게 있대요. 뭘까요? 건물주의 컨텐츠라고 제일 요즘에 각광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대도 많이 붙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건물이 살아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해서 너무 보기가 좋았고요. 저도 앞으로 저희 가게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컨텐츠가 있는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계속 발전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거나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실 분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는 인더 갤러리라는 두 번째 카페인데요. 갤러리 카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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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냐.